이번에 어떤 내용인가요? 혹시 이 두 분의 사진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되게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웃고 있으니까 약간 살짝 이 보조개가 보이네요. 보조개가 어떤 근육에 의해서 생기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단 보조개는 근육과 피부의 유착으로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근육과 피부가 살짝 붙어있는 거죠. 이렇게 긴 근육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수축합니다. 그럼 겉에 부분에 피부랑 붙어있는 부분이 쏙 들어가면서 보조개의 특징적인 모양이 생기게 되는데요. 깜짝 놀라셨죠? 이게 바로 갑자기 근육 사진이 나서 놀랄 수도 있는데 여기 보이는 이 근육 보이신가요? 입꼬리 쪽부터 뺨으로 약간 가로로 주행하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리소리우스라는 근육이에요. 한국어로는 보조개근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보조개를 많이 형성하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근육 말고도 여기 근육도 형성한다고 하는데 주로 이 보조개근 때문에 형성된다고 해요. 보조개의 위치랑 이제 오버랩 시켜서 생각해보면 아, 이 근육에 피부가 살짝 붙은 부분이 있으면 이 근육 때문에 보조개가 생기겠다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아 너무 웃겨서 사진이 아, 이 사진이 지금 RM이 분명히 웃고 있는 사진이고 보조개도 너무 잘 보이는데 살짝 어색한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입은 엄청 활짝 웃고 있는데 눈은 약간 경직된 것 같아 보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자님들, 수많은 기자님들 앞에서 공식 사진이라서 우리 RM 오빠가 지금은 이런 표정인데 보조개 근의 역할이 리소리우스라고 할게요. 리소리우스의 역할이 소셜 스마일입니다. 소셜 스마일,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짓는 웃음. 약간 그 졸업사진 웃음. 아 맞습니다. 증명사진 웃음. 이제 사진 작가님이 막 웃으세요 웃으세요 해서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웃잖아요. 활짝 기분 좋은 표정으로. 그럼 이제 눈은 크게 뜨고 웃으세요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웃는데 약간 이 사진이 딱 그런 미소의 사진인데 저는 이런 모습 물론 너무 좋습니다. 매력 포인트예요.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게 세워야 됩니다. 보조개를 만드는 리소리우스 그리고 리소리우스의 작용 소셜 스마일 기자님들 앞에서 웃음. 아, 참 너무 리더 너무 수고하고 늘 저렇게 책임감 있고 모습 보기 좋네요. 이제 앞에 사진과 정말 다른 박장대소가 나왔지요. 이거 이제 소셜 스마일이 아닙니다. 보통 이거를 이모셔널 스마일이라고도 하고 그중에서 이제 박장대소에 속하는 웃음이에요. 저까지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네요. 방탄 멤버들이 늘 웃으면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박장대소 할 때 사용하는 근육이 진짜 많거든요. 한 9개 정도 있는데 그 근육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큰 광대근이고 작은 광대근입니다. 저희가 웃을 때 광대 폭발한다고 하잖아요. 광대 승천. 제가 덕질할 때 항상 이 표정으로 덕질을 하는데 그때 주로 사용되는 큰 광대근과 작은 광대근이 있고 여기 부분은 입꼬리랑 연결되어 있죠? 입꼬리 올림근입니다. 코근? 저희가 웃을 때도 코가 약간 찡그러지면서 웃는 것은 만져보면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9개의 근육이 한 번에 작용하는 상당히 복합적인 활동이에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피디님. 세븐틴의 무지랑 닮아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활짝 웃는 거에 입 모양을 보니까 저 입동굴이 지금 가장 먼저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게 뭔가 싶을 수 있는데 여기 이빨이랑 뺨 사이에 검은 공간 보이세요? 살짝 공간이 있잖아요. 이게 멤버가 유독 넓습니다. 슈가가 이 부분이 유독 넓어요. 그거를 이제 입동굴이라고 하고 활짝 웃는 미소라서 그런가 저까지도 괜히 기분이 좋아져서 화사하네요.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입동굴이 단지 덕후 용어가 아니라 이거랑 비슷한 공간을 지칭하는 해부학적 용어가 있어요. 이건 되게 신기해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치아를 기준으로 안과 밖으로 나눠요. 이게 오랄 베스티뷸이 입 안뜰이라는 공간인데 치아보다 밖에 있는데 입보다 안에 있는 공간. 그러니까 여기 부분보다 고유 입안은 쉽습니다. 치아 안쪽에 공간, 혀가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랄 캐비티 프로펄, 고유 입안. 단어는 어려워 보여도 해석하면 상당히 쉽습니다. 슈가의 입동굴이 네. 매력적이다 라는 표현을 좀 바꿔서 하면 어때요? 라테랄 팔뚝, 오랄 베스티뷸
슈가 너무 귀여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우리 오빠 입 둥글 멋져 말고도 우리 오빠 입안뜰이 멋지다. 입안뜰 잘 보이네 우리 오빠.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덕질 하시고 이 포인트 말고도 정말 많은 덕질 포인트들이 있어요. 제가 그리고 그런 것도 많이 찾아놨는데 기회가 된다면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